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은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이 파장이 커지자 본인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당한 그 다음날에 바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 코인을 흘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또 뒤집어 씌우기 역공을 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은 본인이 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열릴 동안에 거래가 미미했다. 단 몇천 원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몇천 원.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몇천 원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가 열리는 동안에 코인 거래했다는 건 시인했는데 금액이 미미했다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이 아주 중요한 게 상임위원회인데 이 상임위원회에 김남국 말대로 단돈 몇천 원 거래하려고 왜 그 코인 거래를 하고 밖에 나갔던가.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하면은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거나 또는 이 휴게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게실에 가서 또는 화장실에 가서 거래한 게 단돈 몇천 원이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 관심 쓰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김남국의 말은 또한 말짱 거짓말로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YTN이 실제로 김남국이 거래했던 그 관련된 걸 가지고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상임위 도중에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김남국이 몇천 원이라고 언급한 거래는 지난 3월 22일 법사위 회의 도중에 이루어진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남국의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위믹스 0.09개 당시 시세로 170원어치가 팔렸습니다. 170원어치. 자, 그런데 법사위가 열렸는데 이때 0.09개 170원어치를 왜 팔았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미끼로 팔아본 것도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은 유튜브 채널에서 금액은 0.09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0.09개인데 김남국은 0.99개로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면서 금액이 얼마 안 된다. 몇천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를 살펴보니까 오후 2시 34분 잼허브에서 2,400여 개 44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다시 클레이압 클레이스왑 코인 44만 원어치를 또 샀습니다. 다른 코인도 연달아 사고 팔면서 법안 소위 4분 동안에 지갑에 기록된 총 거래 규모는 140만 원입니다. 자, 이모 논란이 불거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날 지난해 5월에도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자, 오전에 정회를 앞둔 오전 11시 15분부터 마블엑스 400여 개 920만 원어치가 지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팔렸습니다. 그리고 클레이스왑 코인 27만 원어치, 잼허브 27만 원어치도 입금됐다가 예치됐습니다. 거래수에 함께 예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되는 시스템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금액을 보면은 자 920만 원 또는 27만 원, 140만 원 이런 식으로 100단위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거래 규모가 1,9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 막판에도 메콩 코인과 클레이스왑 코인이 함께 예치되는 과정에서 거래 규모도 270만 원 가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달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비롯해서 상임위 회의 시간과 일치한 닷새 동안의 거래 규모는 모두 2,40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2,400만 원. 그러니까 김남국은 상임위가 열렸던 기간에 거래한 것은 몇천 원이다 하는 것은 거짓말로 보입니다. 몇천 원. 몇천 원이 아니라 2,4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남국은 본인이 이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국회의원이 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인 상임위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서도 주식을 사고 팔고 했는가. 그것도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신의 성실 의무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했나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김남국은 이해충돌 소지 이야기를 보면은 호재될 법안을 내고 여러 게임 그 코인에 투자한 걸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재작년 12월이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자,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아이템이 생겼는데 이 아이템을 머니로 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상화폐로 보면은 서로 코인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게임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지만 이거를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게 되면 도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P2E로 불리는 돈 버는 게임이 합법화 될 거란 기대감에 자, 김남국이 갖고 있던 위닉스 코인은 법이 발의되기 전에도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발의한다는 걸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자, 김남국의 소유로 특정된 카카오 클립 지갑을 점수 분석해 본 결과 김남국은 모두 17건의 코인에 투자를 했고 이 중 게임 코인이 7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개정안 발의 이후에 김남국은 여러 게임 코인에 대거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해 충돌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해 3월 달엔 피벌과 보물, 다음 달엔 마블엑스와 자테라, 잼허브 같은 이 게임 코인을 수시로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생긴 걸 자, 이 본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남국은 게임 코인에 악재가 발생해도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 P2E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김남국은 오히려 관련 코인을 800만원치나 더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에 미국 자산거래소로 FTX로 하는데 여기가 파산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 마블엑스 1억원어치를 더 샀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변창호 가상자산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일반적인 투자로 보기에는 좀 많이 확신이 있다. 유동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억씩 사는 것은 절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김남국에게 관련 정보를 다 주고 김남국은 그걸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이 이 거래 중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김남국이 15억 원 손해보고서도 거래를 했다 하는 것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2월 위믹스 36억 원어치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 상품 21억 원어치로 교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36억짜리를 21억짜리로 교환하는 바람에 그래서 15억 보고 바꿨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른바 슬리피지를 포함해서 15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슬리피지라고 하는 것은 매수 매도자가 사거나 팔고자 할 때 가격과 실제 거래가 성사됐을 때 그 시점 가격 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추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이 위믹스 보유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손해보는 말하자면 이해하지 어려운 코인 교환을 한 것을 두고 가상업계에서는 자, 김남국이 무슨 의도를 갖고 거래한 것 같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남국은 작년에 2월 16일 날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위믹스 51만여 개, 그러니까 36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 토큰 등의 두 종류 코인으로 교환을 했고, 이를 모두 클레이페이 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금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때 김남국이 36억 원어치의 위믹스를 넘긴 대가로 받은 클레이페이는 59만여 개인데 가치가 2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어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날 클레이페이 토큰 물량을 거의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상화폐에서는 클레이페이가 토큰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코인인데다가 잡코인인데 김남국이 웃돈까지 얻어가지고 코인을 맞바꾼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래서 클레이페이 토큰은 작년 1월 19일 날 출시했는데 이 가상화폐를 만든 업체는 작년 중순쯤부터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김남국을 좀 추적하고 조사를 해보면 알려지지 않는 뭔가 비하인드에 또 다른 뭐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남국은 보통꾼이 아니다. 그 업계에서도 전문가들도 따라가기 힘든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김남국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김남국에 대한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자체 윤리 심판원에서 김남국을 조사한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남국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를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 뛰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게 되고 어제 이피트, 업비트, 뭐 비트, 썸 등등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관해서도 공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김남국의 수사를 하게 되면 김남국이 그동안 꼼수를 부렸거나 또는 이해 안 되는 거래 이런 것들의 뒷배경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대주주와 또 시장 관계, 이 역학 관계에서 김남국이가 뭔가 그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코인 업계 전체에 김남국과 커넥션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자 국민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자, 이 검찰이 그동안 두 번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바람에 코가 빠져 있었는데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새로운 거래 행태가 막 드러나니까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영장 발부되면서 이제 김남국도 깽깽깽하게 되고 오히려 어제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김남국은 코너로 급 몰려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의심되는 거래들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하나 둘씩 다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남국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